안녕하세요. 명성요리 제가 제빵 학원에서 요리 제가 제빵 커피하는 최쌤입니다. 자, 오늘은 오이를 이용해서 오이 장아찌를 만들 거예요. 여름에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는데 이때 새콤달콤 약간 짭조름한 그런 장아찌를 먹으면 입맛이 또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이만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양파나 무를 첨가하셔도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섞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이는 이런 백다다기 일명 조선 오이라고도 하죠. 껍질이 두껍고요. 그리고 씨가 적고 그리고 조직이 단단해요. 가시오이 같은 경우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물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오이소박이라든지 오이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다다기를 사용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장아찌 물을 끓여줄 건데요. 자, 장아찌 물은 1대1대1대1입니다. 물, 간장, 설탕, 식초 이렇게 해서 1대1대1대1로 하시면 약간 삼삼하면서도 그리고 새콤달콤한 장아찌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설탕 먼저 반컵. 간장 반컵 그리고 식초 반컵 다 같이 넣고 끓이시면 되세요. 간단합니다. 물 반컵 해서 1대1대1로 설탕, 식초, 간장, 물 끓이는 동안에 오이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소금에 비벼 씻습니다. 비벼 씻어 주시고요. 뭐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식감이 좀 있도록 한 0.5cm 정도? 이 정도 굵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굵기로.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 여름에 밥도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장아찌 담을 그릇에다가 그릇이 좀 작네요. 그릇에다가 오이를 넣어주세요. 오이를 넣고 오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딱 맞습니다. 아까 녹여 넣었는데 네, 이 정도면 네. 왜냐면 수분이 나오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이를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장아찌 물이 끓으면 설탕만 녹을 정도로 한 번만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무, 양파 추가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양파 추가하는 거 권해드리고요. 네, 양파 식감도 아삭아삭하게 비법이 있어요. 이거를 식혀가지고 절이게 되면 물러져요. 야채들이 뜨거울 때 절이면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그래서 이런 장아찌 그릇은 내연 내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한 번만 끓여서 설탕이 그냥 다 녹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끓여주시고요. 자, 너무 뜨거우면 내열성이라도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김, 한 김씩 계신 다음에 바로 부으시면 되세요. 자, 오이 두 개 양에다가 지금 간장 반 컵, 설탕 반 컵, 물 반 컵, 식초 반 컵 1대1대1로 들어갔다 딱 맞습니다. 용기도 지금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식으면 냉장 보관해서 하루 뒤부터 다음날부터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건 다음날 다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이의 아삭한 향기와 상큼한 향기와 아삭아삭함이 또 느껴지고요. 그리고 새콤달콤 향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이 장아찌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담아서 올려드릴게요. 사진에 정말 간단하죠? 그죠? 네,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3분? 3분 정도? 네. 이제 만들어 놓은 오이 장아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루 냉장 보관하면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세요. 양파나 무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이 장아찌는 가시오이보다는 이렇게 백다다기 조선 오이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야지 물러지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아삭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자, 어제 만든 오이 장아찌로 장아찌
얼음이랑 이장아찌 국물 포함해서 굽자. 너무 새콤하게 싫으시면 여기다가 물을 반 정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얼음이 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물이랑 오이장아찌 같이 해서 오이장아찌 냉국 되겠습니다.